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세계의 라이벌입니다. 람보르기니에겐 페라리, 코카콜라에겐 펩시, 메시에겐 호날두라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삼성 대 LG, 이 둘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라이벌 중에 라이벌인데요. 두 기업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다 못해 불꽃 튀는 경쟁을 하는 건 바로 TV. 삼성과 LG의 초고화질 TV 전쟁은 현재 진행형. 끝나지 않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광안리가 나섰습니다. 기술의 차이, 성능의 차이가 아닌 눈에 보이는 차이를 두는 부릅뜨고 실험해볼 무려 30여 명의 광안리 체험단. TV 왕좌의 자리를 놓고 대결할 두 선수, 바로 삼성과 LG의 4K 55인치 TV입니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실험 전 두 TV 모두 표준 모드로 설정했고요.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로고와 TV 테두리도 꼼꼼히 가렸습니다. 과연 체험단의 눈이 선택할 단 하나의 TV는 어느 쪽이 될까? 화질 테스트 바로 시작합니다. 30여 명의 광안리 체험단에게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영상을 보여준 후 더 선호하는 쪽을 선택하게 했는데요. 먼저 4K 화질의 자연 영상입니다. 언뜻 봐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초고화질을 자랑하는 두 대의 TV. 하지만 매 눈으로 작은 디테일까지 빠짐없이 관찰하는 체험단. 과연 이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무려 두 배 차이의 스코어로 왼쪽 TV의 승! 일단 색감 자체가 자연이랑 닮은 색감이어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화면 속에 그 자연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채도가 좀 화려해서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로 감상해볼 영상은 바로 4K 스포츠 영상입니다. 소파와 한몸이 된 집돌이 집순이들도 열기 가득한 경기장으로 순간이동시켜줄 TV는? 첫 번째 실험과 달리 다수가 오른쪽 TV를 선택하며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되는군요. 왼쪽 거는 너무 밝아서 좀 눈이 아픈 느낌이었고 오른쪽 게 조금 더 눈이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 스포츠를 볼 때 선이랑 공이 잘 보이냐가 좀 중요한데 선명도가 높아서 좀 잘 보여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감상해볼 영상은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루팡 유튜브 컨텐츠. 웃기다고 소문난 홍연희의 홈쇼핑. 하지만 체험단의 관심은 오로지 TV 화질. 체험단의 눈빛에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그 결과는? 하나, 둘, 셋. 왼쪽 TV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왼쪽이 일단 전체적으로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었고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왠지 조금 어두운 데서 봤을 때는 조금 눈이 피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른쪽 거에 비해서 왼쪽 게 조금 더 밝게 느껴졌어요. 특히 스포츠나 약간 자연 같은 거 볼 때 조금 더 밝게 나온 거 같아서 왼쪽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저 오른쪽을 선택했는데요. 전 TV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오랫동안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오른쪽이 밝기가 좀 적은 느낌이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화질 테스트의 승자는 바로 왼쪽 TV. 이번엔 암전시 화질 테스트입니다. 모든 불을 끄고 보는 TV 화면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두 숨죽이고 TV 화면에만 시선을 모아봅니다. 나 불 켜주세요. 이제 선택의 네, 순간입니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승부의 패배를 서력하듯 오른쪽 TV가 승!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위적인 색감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색감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약간 오른쪽이 좀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왼쪽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왼쪽은 조금 더 쨍하게 나오고 해서 약간 좀 밝은 부분이 좀 날아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에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눈이 덜 필요했고 점이나 선 같은 게 더 선명했던 것 같아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암전하기 전후 다 이쪽 선택했는데 제일 밝고 선명해서 계속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암전을 해도 저는 왼쪽? 눈이 피로하고 그런 거는 확실히 이쪽이 더 셀 것 같긴 한데 선명도를 봤을 때는 왼쪽이 더. 만약 구매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오른쪽으로 할까요? 아니 이제 구매를 봤을 땐 그럼 오른쪽을 선택할게요. 아, 그러세요? 근데 뭔가 네, 그냥 선명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해서 봤을 선명도, 때 네. 선명도 하나만 네네.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계속 눈이 덜 피로하다는 평이 많았던 오른쪽 TV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엔 TV의 색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세 번째 실험에선 체험단에게 검정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차례로 보여줬는데요. 화면만 뚫어져라 보는 체험단. 조만간 눈에서 레이저라도 쏠 기세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선택의 순간. 하나, 둘, 셋. 색감 테스트에서도 오른쪽 TV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색감, 본연의 색 자체는 왼쪽이 좀 잘 살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좀 밝다 보니까 눈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오른쪽을 선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색감 표현할 때 검정색을 얼만큼 더 어둡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색상을 잡을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른쪽이 더 많이 어두운 부분을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피로도도 덜 했고 아무리 밝은 화면에서도 눈 더 좀 더 선명하게 재밌는 보였던 것 같아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색감 표현이 좀 더 실제 색감에 가깝게 잘 표현이 됐다고 느꼈고요. 제가 평소에 TV를 볼 때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굉장히 즐겨 보는데 아까 자연 영상 같은 것들 볼 때 왼쪽 화면 같은 경우가 밤하늘의 별들이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뚜렷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선명도 부분에서 왼쪽이 좀 더 좋은 제품 아니었을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테스트에서 오른쪽 TV가 두 번 이긴 상황. 대망의 자연광 테스트가 남았는데요. 햇살 쨍쨍한 날 야외에 설치된 두 대의 TV. 어떤 TV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투표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은 크게 떠보는 체험단. 화면 구석구석 꼼꼼히 체크하고 자신만의 원픽을 고르는데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왼쪽 TV가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반사가 좀 덜 돼서요. TV를 보면서 내가 좀 안 비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오른쪽보다 그냥 개인적인 소견에서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른쪽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밝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더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왼쪽을 선택했어요. 아, 원래 왼쪽이 채도가 높아서 반사광 때문에 왼쪽 선택하려다가 은하수 장면이랑 좀 야경 장면 나올 때 어두운 부분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눈이 편안한 부분이 있어서 오른쪽 TV 선택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알 수 없는 한 길은 바로 체험단의 마음. 그런 체험단의 마음을 훔친 TV는 26대 5. 압도적인 표 차이로 왼쪽 TV가 승리. 막상막하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두 라이벌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실내 화질 테스트 세 번 중 두 번을 승리했던 왼쪽 TV. 바로 삼성 QLED TV였습니다. 두 번째 암전 화질 테스트에서 승리했었던 오른쪽 TV는 LG의 OLED TV였고요. 세 번째 색감 테스트에서 승리했었던 오른쪽 TV 역시나 LG의 OLED TV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광 아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다수가 픽했던 왼쪽 TV 바로 삼성 QLED TV였습니다. 계급장 떼고 편견 없이 오직 체험단의 눈이 이끄는 대로 선택했던 오늘의 실험. 수치로 확인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부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내 입맛대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광안리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재미있으면 구독해주고 입소문도 팍팍 내주세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